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특히 일부 학교는 차도만 있고 인도는 아예 없는 곳도 많은데요. 초등학생들이 제발 좀 위험하지 않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. 정면구 기자입니다. 자동차가 오가는 비좁은 도로 위를 가방을 맨 초등학생들이 조심조심 걷습니다.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물론 도로변 주차된 차량까지 신경 쓸 위험이 한둘이 아닙니다. 인근 학교 어린이 200여 명이 매일 아슬아슬 인도가 따로 없는 등하교길을 이용합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때때로 차들이 급정거하거나 학생들과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. 어른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어린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. 등하교길만이라도 제발 과속하지 말고 신호 좀 잘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. 그때 너무 놀라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지 않았더라면 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했을 겁니다. 초록불이 돼서 건너려 했지만 다른 차 두 세대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들어와서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 가운데 일부 구간이라도 인도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46%에 이릅니다. 아무리 안전교육을 받아도 안전할 수 없는 환경. 어린이들은 인도만이라도 꼭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등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.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. 현장에서 어린이들의 고민을 들은 자치단체와 경찰 등은 통학로 개선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인도가 없어서 위험해요. 30km 속도 준수. 등교할 때 위험해요. 어린이 생명 지켜줘요.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.